사실 기본적인 건 유방 엑스레이예요. 유방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는 게 원래는 기본적인 검진이야. 이건 사실 서양 사람들 얘기지 동양 사람은 잘 해당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유방 엑스레이 찍어봤자 대부분은 치밀 유방입니다 이렇게만 나오고 만다는 얘기죠. 어떤 분들은 나 유방이 치밀하대요, 어떡해요, 큰일 났어요,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유방이 치밀한 건 자랑입니다. 나중에 나이가 들면 유방이 지방으로 변해요. 그러니까 치밀하지 않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은 엑스레이만 찍어도 유방 내부가 잘 보이는 거예요. 젊었을 때는 유방이 치밀해서 엑스레이 찍어도 투과가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제 총파를 봐야 되는데, 한국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다 치밀해요. 100% 아무리 뭐 살이 뭐 많고 뭐 이렇게 하셔도 그래도 유선 조직이 다 많이 있어요. 아 근데 왜 찍느냐, 치밀 유방이라서 안 보인다면서. 다른 좀 예외적인 사항도 있어요.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다거나 유방암 병력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젊었을 때도 유방 엑스레이 찍어요. 그게 오히려 이득이다. 유방암을 일찍 발견하는 게 좋으니까.